2015년 2학기부터 이어서 온 동아리로 동남아의 향기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학습 동아리 소속 독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월 2회 독서 활동과 비정기적으로 영화 감상, 각종 행사 동반 참여, 그리고 동양백 온라인 독서 퀴즈 대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 1시라는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 교내 스터디룸이나 학교 도서관 카페에서 독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위치한 북카페에 방문하여 보다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기적인 활동으로 도원들끼리 투표를 통해 선정한 태국 영화 비드지니어스를 다 같이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조사 사전 특강이 열릴 때마다 동아리원들과 같이 특강을 신청해 함께 특강을 짓기도 하고 동남아 위크 때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혼자 하기엔 힘들지만 동아리원들과 함께 동남아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활동들을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활동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온라인 독서 퀴즈 대회입니다. 지정도서인 현대 동남아의 이해 책에서 동아리원들이 각자 부분을 정해 문제를 출제하여 우리 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과생들과 우리 학부생 모두 총 31명이 참여하였고 고득점한 학생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같이 공부하고 동남아 창의인재 동아리에 대해 많이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